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보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있었던 마약 관련 오해를 받은 뒤 안타까운 근황을 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은 추석 당일이었던 2022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배우 이상보가 술과 우울증약을 먹고 길거리를 걷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건입니다. 당초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3일에 이상보 본인이 YTN 등 복수 매체와의 통화 및 인터뷰를 통해서 불법적인 마약류 복용 사실이 없고 단지 우울증 약의 소량이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등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을 겪은 이후 우울증세가 심해져 약을 복용한 것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이상보를 향한 부정적 발언이 급격히 뒤집히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발언 이상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30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다는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뿌린 보도로 인해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지만 누명 벗고 찾아간 어머니 무덤 이상보는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받고는 어머니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마랑 다음에 올 때 무혐의 결과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혐의 나고 마침 어제가 엄마 생신이라 평상시 올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다 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어 엄마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혐의 나온 걸로 위안 삼으려 한다 라며 미안해 엄마 라고 말하다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후 이상보는 MBN에서 방송한 특종 세상에 출연해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 대마약 사건 이후 경기도 가평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며 청소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상보는 여기서 생활한 일이라도 좀 도우려고 한다. 손님이 나가면 방 청소를 한다. 온전히 지금 이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중하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상보 지인은 혼자 두면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불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보는 문자 하나로 무혐의 결과가 왔을 때 거부했다. 처음엔 국과수 결과가 나오길 바랐고 빨리 알리고 싶었는 대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려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정확히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기사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도 안 되는 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능 출연해 직접 밝힌 당시 상황 2022년 11월 22일 방송된 채널 X 진격의 언니들 고민 커트 살롱에서 배우 이상보가 출연해 마약 오해를 받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보는 데뷔 17년차 배우로 앞으로 출연할 작품이 밝고 명랑한 친구인데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웃어도 슬퍼 보이고 딱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라고 고민을 말했습니다. 이상보의 고민 이유는 지난 추석 받은 마약 오해 때문. 그는 지난 추석 때 평소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맥주 한 캔을 먹고 편의점에 가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긴급 체포가 됐다.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면 마취해서 덜 깬 느낌이다. 제 상태를 보고 마약을 한 것 같다고 해서 그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보는 음성이면 일단 저를 집으로 위과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유치장까지 데려가서 48시간 넘게 있었다. 변호사나 보호자를 부를 수 없었던 게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핸드폰이 망가졌다. 약간 실랑이가 있었고 액정이 나갔다.
유치장에 있는데 자정 뉴스에 40대 배우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고 나왔다고 드러냈습니다. 병원에서 수갑 찬 채로 각서까지 이상 보는 너무 충격적이다. 여기서 대한민국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겠다. 제가 마약하지 않은 건 제가 아는데 삽시간에 보도가 되고라며 명절 연휴라 일반이 아니라 응급으로 들어가 검사 비용이 120만원 넘게 나왔다. 수납할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검사반은 내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는 수납할 때 되니까 4명 형사가 있었는데 너 얼마 있어? 없는데 하는 걸 보는데 이게 코미디인가? 몰카인가? 왜 날 데리고 이렇게 하지? 수납이 안 되면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 나가야 하는데 긴급 체포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외상 각서까지 썼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20분 정도 설득했다. 외상을 한 거다. 여기에 이상보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된 사연으로 자신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소개했는 1998년 자신의 누나가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2018년에는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혀 박미선과 장영란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는 울지 않겠다던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여 시청자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우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마약 사건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 웃을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981년생 올해 나이 41세인 이상보는 2006년 KBS 드라마 두 명 인간 최장수에서 조연으로 데뷔해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KBS의 백부작 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를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출연한 작품이 없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